오늘 본문 사사기 8장은 마지막 전쟁에서 마무리하는 작업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사기 8장 오늘 1절에서부터 본 이 말씀, 이 기도원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악을 여기서 행할 때라고 하는 말은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할 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할 때 이 말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6장에 기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곡식을 다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곡식을 다 가져갔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적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킵니까? 바로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을 다 제단을 부셔버리고 또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임해서 기드온의 군대가 3만 2천 명을 모집을 합니다. 3만 2천 명을 모집을 할 때에 적군은 얼마나 많은지 미디안, 아멜렉, 동방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는 기드온이 작은 자였기 때문에 기드온을 택했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고백한 대로 므낫세 지파라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요, 우리 지파는 아주 연약한 지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바로 이렇게 이 전쟁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무리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마무리 전쟁.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8절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에브라함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두 지파 중에 에브라함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 지파 중에 우두머리 지파입니다.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지금 현재는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함 지파를 하나님이 전쟁에 부르지 아니했어요. 기드온이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브라함 지파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전쟁은 다 끝났어요. 벌써 적 미디안, 아멜렉, 동방 이 세 나라의
이 군사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12만 명은 다 죽었고 이제 잔병 한 1만 5천 명이 지금 남았습니다. 1만 5천 명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아멜렉, 동방 나라로 가는 길목 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에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에브라함을 불렀죠. 그런데 에브라함 지파가 그럽니다. 야, 우리를 먼저 불렀으면 우리가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을 완전히 우리가 초토화시켰을 것인데 왜 우리를 늦게 불렀느냐 그럽니다. 그때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인데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는 것이 결국 좋은 일은 아니죠. 크게 다투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멸시했다. 그때의 기드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거의 80% 군사를 완전히 잔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전쟁은 한 10%에서 한 20% 남은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전쟁을 거의 다 치르고 이렇게 곧 승리를 바라보는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주 기드온이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한 것에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끝물 이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 에브라함입니다. 거의 80%는 기드온이 앞서 완전히 미디안을 장악을 했어요. 이미 전쟁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에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앞서 있는 전쟁보다도 뒤에서 이렇게 큰 전쟁을 이룬 에브라함이 더 훌륭하다라고 기드온이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나리라 그랬어요. 이 기드온의 리더십이 참 훌륭합니다.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마지막 전쟁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비록 큰 일은 자기가 다 하고 300명의 용사가 다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추격하는 한 15,000명 남은 추격하는 지금 요단을 건너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병사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은 에브라함과 좁은 화목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리더는 화목해야 합니다. 리더는 품어야 되고 또 어떠한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잘 컨트롤해야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기드온이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막판에 전쟁이 미디안 쪽으로 뒤집어지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넜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나머지 한 15,000명이 지금 요단을 건너 미디안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숫꽃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아멜렉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숫꽃 이곳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한 철원, 또 이 그 이 남북 관계가 지금 대처해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철책선이 있는 그 철원, 그쪽이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 미디안의 경계에 있는 숫곳.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는 바로 숫곳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 왕을 쫓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좀 떡 좀 달라 하니까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왔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또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러잖아요. 그거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므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곧 왕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가 잡았다는 거냐? 그 왕들을. 지금 잡은 건 아니죠. 추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숫곳에 있는 형편을 보면은 만약에 기드온의 병사들에게 도와줬다는 소문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리면 이 숫곳은 그야말로 또 풍지박살 나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으니까, 너희가 지금 왕을 잡지 못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므나를 잡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라.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그러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도 대답이 숫곳 사람들과 똑같더라. 바로 이 숫곳 분우엘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바로 미디안 사람과의 경계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두 곳 사람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똑같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떡을 안 줬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용사들은 그 두 왕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어요. 300명의 용사가 15,000명을 추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직도 12만 명은 죽고 15,000명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쫓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다시 헐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미디안 왕을 잡아서 완전히 미디안을 전쟁에서 이긴 후에 내가 돌아올 때는 너의 이 분우엘 이 동네를 내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또 분우엘의 이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우습게 본 거예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아멜렉 때문에 농사를 지면 그들이 와가지고 가을에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결국은 다 징벌하잖아요. 먼저 숫곳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결국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리더십, 또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